우회장 우회장. 뭐지? 계속 짓짓만 할 거야? 아, 좀 이따 들어가게. 아, 저 조용히 해. 초보가 뭘 잘 데려다 준다고. 내가 해도 그것보다 낫겠다. 아, 그건 네가 하다가. 아이씨. 저라고! 기억상실증입니다.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지만 본인 관련 기억에 문제가 있습니다. 경과를 지켜봐야겠네요. 이문기. 32세. 가족은 따로 없고 사는 곳은 구이동 821-3번지. 이문기 씨. 성함이 이문기 씨네요? 이문기. 이문기? 네, 이문기 씨. 32세, 가족은 따로 없으시고, 사는 곳은 구이동 821-3번지? 기억이 좀 나세요? 저기 제 옆에 있던 분 못 보셨어요? 앞에 누가 있었어요? 아니 그러니까 여기 누가 우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앉아갖고 이렇게 나 어린 게 무슨 일이래? 칼에 찔렀다면서. 깜짝이야. 강도가 들었대. 그래서 나한테 온 거냐? 억울함을 풀어줘. 범인을 찾아줄까? 아니면 너 대신 복수해줘? 뭐 그런 거냐고. 해줄 수 있어? 그럼 완전 좋지. 그게 아니면 나한테 온 이유가 도대체 뭔데? 물론 이유가 있지.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찾아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. 요 스스로 알아내세요. 기억 찾으시면서. 나는 왜 그쪽 말을 따라야 할까요? 그럼 평생 나랑 살든가. 야 이문기! 너 뭐하는 놈이야? 전화기도 계속 꺼놓고 말이야. 쥐빼다리 웃음냐? 한 놈은 휴가에 또 한 놈은 무단결근. 아주 세트들 놀고 있어 그냥. 막 진수놈한테 당장 연락해. 휴가 잡고 당장 복귀하라고. 여보세요? 아 예예예. 예, 예. 아 예예예. 예, 예. 진수? 이 사람이 진수야. 아저씨 동생 같은 사람. 여기가 내가 일하던 꽃집. 내가 꽃집 단골이었다? 단골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꽃바구니 배달하러 들렀었어. 야, 난 그게 아니라. 앞에 봐, 앞에!
여기 어디야? 내가 살던 집. 나 여기 왔었어. 그날 내 생일이었거든. 너 날 찾아온 진짜 이유가 뭐야? 내가 스스로 알아야 할 게 뭔데? 대체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냐고. 아저씨가 내 마지막 모습을 본 것 같아. 뭐? 그러니까 아저씨가 내 사건의 목격자라고. 내가 잠깐 의식이 들었을 때 아저씨 얼굴을 봤어. 아저씨 많이 놀란 표정이었어. 괜찮아?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. 그 사람이 범인인 것 같아. 아저씨 우리 집에 왜 왔는지 궁금하다고 했죠. 네, 초대받고 왔어요. 나를 왜? 내가 아저씨 좋아했으니까. 처음부터 얘기해 주지 그랬어. 내가 말하기 전에 날 기억해 줬으면 했어. 알아봐줬으면 했어. 아저씨, 나랑 연애할래? 왜 이래? 응? 왜? 나 괜찮은 여자야. 아저씨한테만 보이니까 바람피 걱정도 없고. 어디 가?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만들어주세요. 꽃집 주인의 비극이 뭔지 알아요? 네. 꽃을 제일 좋아하는데 꽃 선물은 못 받는 거. 진수! 진수? 형,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? 경찰들이랑은 왜 같이 다니고 나는 또 왜 피하는데? 저기, 휴가 중 아닌가?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? 형 도대체 왜 이래?
듣고 며칠 동안 형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난 정확히 알아도 난 그래도 지금 절도범으로 쫓기고 있다고 이번 사건까지 더해주면 나 완전 끝장이야 형 그날 아무 일도 없었던 거다 형이랑 나만 알고 있는 둘만의 비밀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? 형만 입 다물면 돼 우리 이번만 잘 버티면 사람답게 살 수 있어 형 알아듣지? 어 왜 그랬어? 형이야말로 왜 이러는데?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? 네가 무슨 미친 짓을 한 줄 알아? 아이고 너! 너만 아니었어도 나도 행복할 수 있었어. 우리 시작할 수 있었다고. 형 미쳤어? 어? 네가 네가 다 망쳐놨어. 왜 그랬냐고? 왜 죽여야만 했냐고? 왜? 뭐라고? 네가 좋아하는 여자였잖아. 뭔 개소리야. 네가 죽였잖아. 그 여자 죽인 거 바로 뭐라고? 아이씨! 형이 다 망쳐놨어. 알아? 팔까지 쓸려졌는데. 어디서 쟤를 뒤집어 씌워! 이문기 씨, 김진수 씨. 뭐야! 김연아 씨 강도살인 용의자로 체포합니다. 내일 뭐해요? 퇴근하고 우리 집에 와요. 내일 내 생일이거든요. 저요? 왜 저를? 혹시 알아요? 내가 아저씨 좋아했지. 형! 휴가 간 거 아니야? 그 전에 해결할 일이 좀 있어서 며칠 미뤘어. 근데 어디 가? 주택까지 하고. 이젠 좀 다르게 살아볼까 하고. 잘 됐네. 나도 좀 다르게 살아볼까 하는데. 근데 형 도움이 좀 필요해. 다음에 하자. 아이 잠깐이면 돼. 같이 가주기만 해. 알았으니까 다음에 하자. 약속이 있어. 아 형 잠깐이면 된다니까. 누구 집이야? 괜찮아. 들어와. 뭐 하는 거야? 지금. 괜찮다니까. 찾을 게 있어서 그래. 뭘 찾는데? 여기 어딘데? 누구 집이냐고? 똑바로 말 못해? 누구지? 부모 잘 만나서 어린 나이에 자기 가게 갖고 한 가게 꽃이나 키우는 여자지. 아, 지금도 열쇠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을걸? 당장 내려놓고 나와. 왜? 자주 보던 얼굴이라 딱해? 난 저 여자 재수없더라. 너무 잘 웃어 너무 밝게 웃고 그래서 괜히 주눅들게 만든다고 나를. 아마 이까지 돈 잃어버렸다고 세상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거야. 걱정 마. 다가오지 마. 나 이 돈 꼭 필요해. 저를 비켜.
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말까. 잘 지내 아저씨. 여전히 실제로 고인을 봤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귀신 말이죠? 그분을 무척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. 좋아하는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기억을 스스로 지우고 싶을 만큼. 하지만 왜 다시 기억을 해내려 했을까요? 지우고 싶지만 김연아 씨만은 끝내 지울 수가 없었던 거겠죠. 그럼 이문기 씨가 본 건 정확히 뭡니까? 아마도 형상화된 기억이겠죠. 귀신이건 기억이건 망상이건 이문기 씨는 김연아 씨를 보낼 수 없었던 겁니다. 연아야, 너 거기 있니? 한 번만, 단 한 번만이라도 널 다시 보고 싶다. 잘 있는 거지? 걱정 말아요. 귀신인걸요?